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회성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음감의 변신 소리지 뿌이.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예, 아 제가 솔직히 민망하긴 한데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저희 음감회를 찾아주신 MS 조원업의 MO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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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 MOM의 마티형 지석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MOM의 막내 래퍼 원슈타인입니다. 원슈타인. 네, MOM의 진짜 제일 막내 박재정입니다. 네. 너도 네. 소개해야죠. 아, 저도 해야 되겠죠. 예. 네. 저는 MOM의 예, 하이 리더. 예. 너 근데 하이 리더가 뭐예요? 계속 하이 리더 하이. 높은 음을 담당하는 거. 아니요. 바지 리더인데 이게 바지라고 하긴 조금 아, 그러면 것 같아요. 예. 저 바지란 말은 좀 그래서 그 하이. 저 팬츠 팬츠 CEO입니다. 팬츠 CEO. 하의. 팬츠 예. 하의 리더. 예.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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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석진이 형이 상의 리더인가요? 나 모든 걸 상의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지. 예. 모든 걸 상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걸 상의합니다. 예. 자, 지난 작년 3월에 듣고 싶었을까 나왔을 때 듣고 싶을까? 듣고 싶을까? 예. 아니, 지난 과거형이니까 이제 듣고 싶었을까? 맞아요. 이 노래 대박 났잖아요. 예. 정말 멜론 정말 거의 끝까지 멜롱 아, 안 되는 거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과일. 네, 아직 멀었어요. 나는 참들라면 과일 차트 과일 차트에서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또 뭐 열심히 또 좋은 음악을 만드셨겠죠. 맞습니다. 예예예. 네. 네. 컬투 음감회는 처음인데 네. 돌림판을 돌려서 신곡이 나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신곡이 나와야. 네, 네, 네. 야, 여기 예. 여기 빡빡하네. 네. 아니, 나왔으면 다 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나와요. 심지어 네. 꽝이 세 번 나오면 맞아요. 그냥 집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아, 진짜로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신 팀이 슈퍼주니어 있었고요. 있어요. 네. 선미. 아, 선미. 예. 에픽하이는 나와서 신곡이 안 나와서 남의 돈을만 듣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러면 돌려서 예, 나는 뭐 대표적인 꽝손이니까 재정아 네가 해 볼래요? 예. 아, 지금 바로 돌리면 되나요? 아니, 좀 이따가. 아, 근데 저희 팀이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금손이에요? 예, 다 금손이에요. 저 빼고 금손이에요. 아. 왜 그래요? 저는 좀 왜 그래요? 이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어떤 이런 거 하면 잘 안 돼요. 이런 게 안 돼요? 예. 이런 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달 운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아.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망하는 거야. 아니에요. 오늘 되면은 제가 한 달 운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오, 진짜. 예. 저희 팀 이름도 별루지잖아요. 예, 별루지. 뭘 해도 별루거든요. 예, 그래서 잘해야 돼요. 최근 들어 뭐 하신 것 중에 제일 잘 된 거 뭐 있습니까, 지석진 씨? 네? 별루지 형님. 제일 뭐요? 잘 된 거, 최근 들어 손댄 거 중에 제일 잘 된 거. 최근 들어 잘 된 거, 글쎄 아내와의 어떤 그 네. 잦은 외식 이런 것들. 이게 부부간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잦은 외식이 없어. 맞아요. 쉽지 않죠. 아내와의 사이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축하드려야 돼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21년 됐네요. 21년 만에 네네. 사이가 제일 좋아진 아니 그게 아니야. 쭉 좋았어. 왜 그래? 계속 좋다가 유난히 요즘 아 유난히 뭐 계기가 있었어요? 아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3년이 이제 밖에 외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아 사이가. 이제서요? 이제서요? 아니라 쭉 그랬다고 아 이제야라고 하시길래 예. 1년 만에 신곡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네.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은 지금 고백합니다. 오~ 네. 어떤 곡인지 오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노래를. 네. 홍보나 말로 좀 하세요 이렇게. 네. 제가 얘기할까요? 예, 예. 네. 아 사실 저희가 워낙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탄생한 팀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곡을 내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목표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내부에 계속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뭔가 사람들이 그 특히 재정이와 저의 세대가 뭔가
커가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결혼식도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축가할 경사를 이제 참여하는 그치.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뭔가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지금 막 공감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러고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축가하기에도 너무 좋은 곡이고 네. 저희가 또 모두를 아우를 수가 있는 게 세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저희가 다 있구나. 네, 20대부터 50대까지. 네. 사실 이 팀이 이런 20대부터 50대까지 어떤 제작자도 제작하길 꺼리는 맞아요. 어렵죠. 그런 조합입니다. 네. 예,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회 볼 수 있고 축가할 수도 있고 주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돼요. 이런 곡이 야, 아마 음악까지 잘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도 이제 네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네.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맞아요. 통해서 표현을 해서 찍었습니다. 예. 말하는 것만 보면 재정이가 제일 어른스럽죠. 맞아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떠 있는데 창모랑 제가 예. 올라가 있어요. 아니, 철없고 예, 이게 되게 안정적이고. 아닙니다. 약간 저기 제작사 사장 느낌이에요. 아 네. 저희 이번 신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아, 저 팀의 예. 리더신 느낌이 딱 드는데. 아니에요. 예, 예. 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은 없습니까? 아, 전혀 없고요. 제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형님들이 워낙에 이렇게 또 베풀어 주셔서. 예. 예. 이번 것도 지석진 씨 투자가 들어갔나요? 네, 당연하죠. 야. 네, 당연하죠. 저랑 KCM이 예. 아, 정확히 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예. 우리만 책임집니다. 그럽니다. 아, 저번 예, 건 예. 어떻게 됐어요? 저번 건. 저번 건은 남았죠. 남았어요. 예. 예, 괜찮았어요. 저번 건. 예. 예. 남았죠란 표현이 조금 좀 좀 별로였어요. 바로 벌었죠. 너무 남았죠. 하지만 귀에 확 꽂히는 표현은 예. 아니었어요. 예. 와. 예. 이번 의상 자켓 사진이 보이는데 지금 고백합니다. 네. 예. 사진이죠? 네네네. 예, 이 의상으로 지석진 씨가 직접 네, 제가 맞습니다. 구해왔다면서요? 지인 찬스로. 예. 지인 찬스. 예. 진짜 완전 핸드메이드 테일러 샵에서 직접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증정인가요, 증정? 아니 대여입니다. 예. 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처음 야, 알았어요. 사진 찍고 아 반납했어요. 맞아요. 예. 예. 반납이구나. 아, 사실 저도 아, 지성복이구나. 저도 증정인 줄 알고 갔다가 예. 대여라 그래서 뭐 기분 좋게 나왔어요. 좀 빡빡한 지인인가 봐요, 좀. 예, 예, 예. 근데 저희 치수를 다 쟀는데 예.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 치수에서 다 맞춘 거거든요. 아 진짜? 그런데 예. 그런데 하니까. 대여입니다. 예. 아하 신기하네. 저희와 같은 몸을 찾아서 아마 파시지 않을까. 아 근데 저희가 대여였지만 오히려 반납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안한. 왜? 아 이게 증정해줘야 좋지 왜? 아 증정해도 조금 뭔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부담스럽죠. 예.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근데 예, 성진... 대여가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성진이 형이 아니 예. 이 몸뚱아리 거를 예.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대여를 또 할 수 있을까요? 저? 마동석 씨나 예. 뭐 야구 선수 김정국 씨나 예,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근데 심지어 저 옷들이 약간 야구 선수분들이 좀 입었던 옷들이래요. 오. 네. 그래요? 아, 완전 순수 제작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큰 옷을 이제 좀 이제 재단을 해서 큰 옷들이 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입던 옷을 네. 이렇게 한 거구나. 근데 아마 석진이 형도 그날 오셨을 잘 몰라요. 때 네. 증정으로 알고 오셨는데 네. 증정인 줄 알고 반납이니까 저한테 야 정말 괜찮냐? 오히려 아 근데 오히려 반납하는 게 더 편안했다. 네. 예, 예. 아 저희 신세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저 절대 싫어서. 이 곡은 누가 만든 곡입니까? 신인 그 신인은 아닌데 그 여러 가지 뭐 MC 더 맥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MC 더 맥스 뭐예요? 아 여러 가지 MC 더 맥스가 뭐예요? 뭐 엠맥 그리고 박재정 씨가 말씀 좀 하세요. 지금 영어 저 해국 외국을 너무 자주 갔다 와셔서 문법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MC 더 맥스 선배님이 여러 가지의 곡을 만드셨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 MC 더 맥스가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최강이라는 작곡가 써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 MSG 워너비의 모든 작사의 레파트 나 이런 예. 들어갈 때는 이제 원슈타인 예, 예. 공동으로 저의 랩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원래 당연한 천재 래퍼 원슈타인 예. 아 너무 맞아요. 너무 잘해요 요즘 핫하고 요즘 뭐 최고죠 우리 저 원슈타인 때문에 우리 샤워할 때나 네. 너무 좋아요 그 수도꼭지에 그게 그 닥터 피 그거 있잖아요. 아, 닥터. 닥터 피. 응. 광고 모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 써요. 이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저도 그걸 쓰고 있다가 그거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 광고를 하게 돼서. 아 진짜.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러고서. 뭐 좋은 거 있으면 하나 보내라. 네네. 증정 하나 해드려. 증정 너무 고프다. 우리 내줘봐. 예.
아, 펄트음감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을 돌립니다. 네. 자, MOM 특집이어서 신곡 지금 고백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지금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꽝이 나오면 다시 돌립니다. 그리고 세 번 연속 꽝이 나올 경우 정말 냉정하게 정말 냉철하게 코너가 마무리돼요.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맞아요. 여도 그냥 가세요. 아 저요?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로는 한번 노래가 나왔는데 다시 들렸다가 똑같은 노래가 나오면 또 들려. 아 그렇죠. 아, 또 나와요. 네. 그런 거 그런 시스템이에요. 심지어 네 번 나오면 네 번 다 들려줘. 맞아요. 야 난 근데 깜짝 놀란 게 제 노래 그 머리핀이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나도 가물가물한 노래거든요. 난 알아요도 있어요. 난 알아요도 있고. 어. 야, 저 머리핀이라는 노래 발표하신 적 있습니까? 저 노래는 해외의 드라마 OST로 제가 녹음을 했는데 그게 원래 중국말로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말로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핀은, 예.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갖고 틀라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오늘 심의팀에 연락해서 오늘 등록했대요. 오, 진짜로? 아, 네. 아, 보통은 이제 감사합니다. 소속사에서 네. 매니저가 와서 심의를 해주는데 네. 방송국에서 해주네요, 형은. 저 곡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네. SBS 서버에 없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고백합니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돌려 누가 먼저 돌리실래요? 원슈가 한번. 네. 그러니까 원슈 같은 그린이니까. 그래, 그래. 아 느낌 좋다. 그린 속에 가보자. 자, 세게 돌려주세요. 자 야, 아무데나 아무데나. 자 앉으세요 이제 돌리고 앉으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요.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아 바로 나올 수 있을지 바로 갑니다 갑니다. 야. 존재만으로 야. 존재만으로 아이 빨리 존재만으로 해. 네가 툭 쳤니? 예 예. 아 존재만으로 자 이 노래입니다. 언제 야, 이 노래 나왔던 노래인지 좀. 어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OST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사랑받던 존재만으로. 네. 아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원시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우울할 줄 몰랐어요. 존재만 아니 이 노래. 원래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원래 래퍼인지 말하는데 노래도 잘하시더라고. 어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저의 노래를 정말 좋아해 주셔서 정말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 정말 노래를 할 때 저희 어머니도 지원이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아, 랩은 잘해 근데 어. 노래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또 이 노래로 이제 증명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이게 순수한 그 목소리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꾸밈 없이 하는 그 노래가 네 그리고 뭔가 랩처럼 노래를 해요. 네, 네. 그, 본인 그런 생각에 네. 석진이 형보다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절대요. 와, 저는 진짜 석진이 형님 진짜 노래 전 너무 잘하시죠. 생각해서. 아, 석진이 네. 형이 정말 음감도 좋으시고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계속 얘기하니까 더 이상해져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니 지금 딱 뒤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눈치 보는 거예요. 현시야 아 거기서 티내지 말라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활동할 때 가운데 앉지 말라 그랬잖아. 원슈 노래 들으면 사실 원슈의 랩보다 저는 노래에 더 빠지는 사람. 아 그래 맞아요. 너무 노래 매력적이에요. 노래 잘해요. 네, 너무 잘하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돌림판이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가 나왔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우리가. 네. 돌림 빨리 돌려야 되는데. 맞네. 우리 노래 들어야 되는데. 아, 이 존재만으로 노래 너무 좋은데 오늘 그냥 슬프네요. 네. 네. 적당히 끊고.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삼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던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9시 날 주는 컬투쇼
자, 컬투쇼 컬투응감의 MOM과 함께 2부에 물려갑니다. 배윤영 씨가 어우, 내가 보기에 오늘 노래 듣기는 틀렸어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상우 씨가 또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시는 너무 웃겨요. 이상우 씨가 원슈타인 지석진 씨 손만 살짝 올라가도 흠칫하네요. 아유, 얼마나 눈치를 보셨어요. 왜 그러시고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구나. 와. 정유림님은 원슈타인 별루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 조용히 왼쪽 눈을 깜빡이시라고. 조용히 왼쪽 눈을 깜빡이세요. 조용히 안 볼 때 안 볼 때. 아, 이제 같이 고기 먹으러 가면 제가 고기 자릅니다. 오, 아, 그 맞잖아. 네. 왜냐면 저희 집이 너무 못 구우면 또 혼나기 때문에. 아, 장난이에요. 내가 구울게. 근데 태훈 전이 몇 번 있어가지고. 어, 진짜 예민하죠. 네. 네. 아, 근데 진짜 많이 사주세요. 자주 이제 최근에 이제 작업 때문에 자주 뵀는데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와. 요즘 외식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어쩜 이렇게 맛집들을 많이 하시는지. 아, 정말로. 맛집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아, 형수님하고의 그 노하우가. 네, 그럼요.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9616님께서요, KCM 이사님이 전 세계 300장 헌정 CD 발매라고 하셨는데. 헌정. 네, 잘 안 보여. 소금이들이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 소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 그 팬덤 이름이에요. MSG 워너비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이 이제 팬 이름인데. 네. 그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아, 이거 일단 뭐 멤버들끼리 일단 50장씩은 이제 준비했으니까 알아서들 분출하시면 되고. 아, 예. 나머지는 이제 이벤트로 나갈 거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눈빛을 아련한 눈빛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뒤로 슬쩍 하나씩 드릴 수도 있고. 예, 예. 오늘 저 방청객으로 오신 분 중에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아, 너무 많아요 지금. 아, CD가 너무 많아요? 지금 CD가 이렇게 한 분. 아, 정말 원하시는 분 계세요? 오. 그럼 여기에. 그럼 여기에 20장 풀겠습니다. 요. 아, 제 거. 아, 형님 거. 제 차. 알아서 김태균 씨가 네네네 오늘 선정해서 제가 드릴게요. 네네. 지석진. 우리 매니저 밖에서 듣고 계시면 트렁크 가서 갖고 오라고. 20장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방청객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아, 지금 한 50분 정도 됩니다. 50분? 아, 그럼 같이 저희 거로 성석진이 형 20장. 저도 20장 할게요. 40장. 10장만 나오면 돼. 제가 10장 소개했습니다. 10장. 예. 10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그것도 네. 심지어 4명이 4분이 다 사인이 돼 있는 사인 CD입니다. 예. 전원한테 다 드리는데 네. 원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 있더라고. 아, 이 가끔 있어요, 정말. 아, 굳이 아, 싫다는데 아니, 저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얘기하세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라디오 끝나고 지나가는데 여기 벌어져 있습니다. 아, 보통 이러고 나서 다음 날 중고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 듣고 싶을까 CD도 네. 지금 중고 파는데 나와 있어요. 예. 네. 3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네 분이 사인한 CD가 정말 300장 한정이거든요. 뭐 듣고 싶을까도 그렇고 그것도 한 150장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이거 싱글은 CD를 안 파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PR반이기 때문에 예. 돌려볼까요 이제 그러면? 네. 아, 바로요? 빨리 돌려야지. 아, 이걸 돌려야지 듣는 거구나. 자, 지석진 씨가 돌릴까요? 내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간다 자. 나 여기다 운 쓰나? 운 한번 쓰나? 나왔어 소리 질러. 아, 진짜로 그대로 순수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오늘 석진이 형님은 오늘 여기다 다 쓰시고 내일부터는 안 됩니다. 저에게 2023년 2월은 이제 없습니다. 여기다 다 써가지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노래를 지금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다. 네. 오늘 KCM이 목을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아한 상태가 안 좋아갖고 지금 라이브는 못 듣고 그냥 음원을.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음원이랑 라이브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라이브인지 음원인지 맞춰보세요.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얘기하셨구나.
아, 언제 얘기하셨어요? 그 제가 문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자, 맞춰 보세요. 그러면 심심하시죠. 예, 예. 아, 여러분들 한번 알고 계시면 리프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고 계시지만 한번 맞춰 보세요. 예, 예. 가능하신 분은 위에다 이제 엎어서 불러도 되고요. 언제? 예. 얹을게요. 예, 저, 갈게요. 예, 저도 자, 음원. 자, 음원 갑니다. 지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간 한 사람, 내게도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대예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조금 유치하지만 다시 태어난데도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게요. 힘들고 지칠 때는 옆에서 늘 힘이 돼준 그대. 이제는 내가 힘이 돼줄게요. 사랑하는 내 사랑, 눈물 날 만큼 고마운 내 사랑. 평생을 그대 하나만 지킬게요. 약속해요. 박수! 원슈타인 간열이 너의 어깨로 기대도 모르는 척 해줘. 설명할 힘도 없어 내 왼손에게도 알리지 않은 오른손. 그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상상도 못해. 난 간직했어 널 처음 봤던 날. 다음에 진짜 구석이 될 거라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곁에서 늘 함께 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대 옆에서 늘 웃게 해줄게요. 승희. 사랑하는 내 사랑, 눈물 날 만큼 고마운 내 사랑. 평생을 그대 하나만 지킬게요.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게시판이 예상외로 너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그래요? 라이브인가? 아, 라이브인가? 립싱크인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다, 너는 확실히 립싱크잖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조금 했지? 했죠. 조금 했어.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아. 자, 이 반응 좀 읽어주세요. 돌아갑니다. 예. 예. 아. 아, 김건호 씨가 정답 반라입니다. 크크크. 전라 아니고 반라이브. 아, 반라이브. 아~ 전라이브 아니고 반라. 예, 반라. 아,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야, 1677. 와, 립싱크를 진짜 립싱크처럼 하는 것도 재주네요.
아, 재정 씨는 거의 좀 엎어서 부른 것 같은데 같이. 네. 그렇죠. 예, 뭐. 아, 제일 많이 불렀죠. 원슈랑. 네. 3178 님께서 석진이 형 제발 박수 좀 맞춰 주세요. 혼자 튀려고 노력 안 하셔도 튀세요. 어, 이거 약간 감정이 좀 들어간 듯한 긴장이죠. 어, 잠깐만. 긴급 속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분명히 50장을 여기 예. 오신 분들께 전원에게 날려드린다고 했는데 예. 아, 매니저 분이 CD를 찾아보니까 10장뿐이 없답니다. 사인 CD가요? 예. 아하, 그새 빼돌렸나? 예. 야. 그냥 CD는 40장 있어. 예. 사인 CD는 10장. 야, 이거 그냥. 야, 사인을 여기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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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컬트쇼 끝날 때까지 못할 거예요. 저 방청객들은 할 거 나가셔서 하고 가세요 이따가. 그래야겠네. 예예예. 예, 예. 아, 그래도 일단 노래가 나왔으니까 네.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 너무 편해요. 홍보하실 거 없어요? 아, 이게 0231님 문자 왔네요. 너무 감사한 문자예요. 네네네. 네. 읽어주세요. 예. 0231님께서 4월 9일에 서울에서 하는 MOM 콘서트에 11살 딸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 티켓팅 전인데 저희 둘 자리는 있겠죠?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오~ 네. 전국 투어를 하시네요, 4월에. 네. 4월 9일 서울에서 하고요. 네. 4월 15일 전주에서 하고 네. 대구에서 4월 22일까지 공개가 됐고 구도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예예. 예, 예. 예. 야하. 약간 맞추고 있나 봐요. 표가 오픈이 네. 된 거죠, 다? 아, 요거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오픈이 안 됐어요. 예예. 예, 아직 다음 주에 오픈이 될 거고 네. 저희가 최초로 여기서 뭐 고백 하나 하겠어요. 지금 고백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랄만한 뉴스입니다. 잠깐. 짱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들 하세요. 예, 사실 이 지금 고백합니다라는 이 곡이 과연 예, 뭐죠? 이게 뭐죠? 이 정도 깜짝 놀랄 거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 저희 이 지금 고백합니다. 야, 너 이 정도 음악이면 은퇴해야 된다. 아, 이 노래를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은퇴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돼. 아, 제가 이런 효과음을 깔아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지금 고백합니다라는 곡이 저희 사실 미니 앨범 준비 중에. 성공기곡이에요. 아, 저희가 발표한 곡이 예. 들으셨죠? 예. 아, 끝난 겁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더 좋은 음악이 준비돼 또 있다. 예. 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리액션이 없을 정도의 아, 예. 그러니까 저의 전달력이 미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예. 음원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예. 예. 아. 요거는 이제 성공계다. 아. 예. 미니 앨범이 예, 진짜는 뒤에 또 기다리고 예, 있다. 저희가 사실은 2월달에 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이제 봄에 결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곡으로 서로에게 고백도 하고 축가도 받고 다 같이 공감을 했음 하는 바람에 예, 공연 전에 성공기한 곡이니까 많이들 사랑 부탁하모니.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뭐 아까 그 음악이라면 사실 전국 투어 공연 마치고 우리 KCM이 은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면 팀 해체 정도나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예. 아, 저희도 뭐 미리 좀 귀뜸을 해줬으면 저 예. 음악을 준비 안 했을 건데 아, 네네네. 여러분들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 주스 예 정말 똥을 뿌리네요. 자, 재정 씨가 한번 돌릴까요? 네, 재정 씨가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금손 재정이 재정이가 또 금손이에요. 아, 재정 씨, 자 과연 뭐 나올까요? 또 나오면 또 존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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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존재만으로. 네. 아까 들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아, 저 사실 네.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듣거든요. 예. 오늘 듣는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원슈타인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예. 1378님께서 청주에 원슈타인 이모님이 지점장으로 계신 농협에 다녔던 직원입니다. 예. 어쩜 그렇게 이모랑 똑같이 생기셨나요? 엄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이모하고 엄마하고 되게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여섯 자매신데 네, 이모분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제 입장에서는 각자의 그 개성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지점장은 몇 번째 이모입니까?
첫째 이모신 거. 네, 저희 어머니가 둘째 이모. 아, 장. 아, 둘째 이모가 아니고 어머니죠. 네. 미쳤네. 아, 진짜?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모면 큰일 난다. 엄마가 둘째 이모. 엄마가 이모면 정말 엄마가 둘째 이모. 드라마 하나 나온다. 어? 반전 드라마 하나 나와. 아.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네. 잠깐만. 우리 고모 님이 근데요, 우리 재정이는 영하 20도인가 봐요. 아, 예. 옷 좀 벗기고 싶다고. 아, 이게 왜냐면 스타일. 여기 집에서 밥 먹다가 바로 나온 거라. 예. 네, 저 원래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니 입었어요. 입었어요. 뭐 입었는데. 아, 예쁜 거 입었어요. 입었는데. 네, 저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어가지고. 아, 여기가 춥진 않잖아요. 덥긴, 네. 여기 되게 더운데. 아주 더운데. 지금. 저 지금 심지어 전등에 땀 나고 있거든요. 재정 씨가 자 다음 거 갈까요? 네. 석진님 김수용 씨랑 베이커리 카페 자주 가신다는데 네. 요즘도 자주 가시나요? 야, 오늘도 갑니다. 이거 끝나고. 아, 진짜로? 예, 오늘도 카페 투어 저렇게 예 저렇게 카페 쟁반샷 너무, 예 쟁반샷 너무 감사한 게 MG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셔가지고 예 쟁반샷이 또 지석진샷이 진짜 해시태그에 있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 웃음이 좀 불편한 웃음. 아 저게 왜냐면 저거 쟁반샷의 기본은 활짝 웃으면 안 돼요. 미소 정도. 미소 정도. 예. 야 정말. 저걸 다 드신 거예요?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자 나중에 포장해 오고 그러죠. 듣기 위해서. 인생 내 것도 우리 수영 형님이랑 두 분이 또. 네 인생 내 것도 많이. MG들이 하는 걸 막 어거지로 막 하시네요. MG가 아니고 형들은 DMG 세대. 예. 네. AZ 그러면은... 세대. AZ. 아... 아재. 아재. 재밌다. 와. 네. 아, 아, 좀 되게 보기 좀... 좋아요. 되게 네. 그래도 억지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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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그 형수님하고 외식보다는 수용 형님과 외식이 더 잤나요? 어떻게? 일단 한박 웃음이 더 많죠. 예. 네. 네, 수용이랑 가면은 일단 왜냐면 와이프는 그런 거 네. 케이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합니다. 어허. 근데 수용이랑 나는 네. 케이크에 저는 커피 마시는데 얘는 코코아까지. 예. 어허 단 거 좋아하시는구나. 단 거 좋아하는데 못 네네. 먹게 해요. 왜 형수님 못 먹게 하죠? 건강에 안 좋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네. 자 제보 문자가 나왔습니다. 0630님 네. 재정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0630님께서요 울릉도 여행 중에 KCM님이랑 B님 봤습니다. 아하. B님은 같이 사진 찍어주셨는데 KCM님은 안 찍어주셨어요. 나중에 너튜브를 보니까 벌칙으로 수염을 반만 미루셨구나.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주셨구나. 예. 다음엔 수염 밀렸어도 꼭 아니, 찍어주세요. 아니, 제가 찍어드리고 너무 찍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염을 벌칙으로 이 반을 날렸어요. 그럼 옆모습으로 있는 쪽만 찍어주면 되잖아.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제 모습을 못 보니까 너무 민망해.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스크 끼고 찍어주시지. 아 그럼 몰라보나요? 예, 그럼 예. 몰라보이 의미. 아, 예. 그래서 그 진심으로 사과.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네. 진심으로 0630님 예, 다음 이번한테 하세요. 선물 하나 주세요. 예, 0630님께 제가 직접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을게요. 아, 제가 아까 원슈가 하나 뽑겠습니다. 제가 네. 좀 보기 안 따라서 예. 똥손이라 원슈가. 네. 자, 원슈가. 저는 주지 마세요. 올해 이번 달 오늘 다 썼기 때문에. 뭐야? 바로 공개한 거. 아니 석진 형도 하나 뽑아보세요 일단. 그래? 어. 아, 두 분 중에 좋은 걸 주면 되잖아. 보통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어? 왜 저거 나왔어? 나 어떡하지? 나 올해 끝난 거 같아 눈이 올해 이걸로 내가 올해 올 한 해 오늘 여기 와서 다 쓰고 가는 거 같아 뭐예요? 뭔가요? 뭐예요? 한우! 와! 아니 나 큰일 났는데 올해 오늘 여기 와서 다 쓰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이것도 좋은 거예요 야 이것도 백사 봤네. 네. 와 둘의 복이. 누구 줄까요? 아, 뭐 줄까요? 아. 둘 중에 하나. 이게 금액을 모르니까. 백상이 얼마짜리죠? 백상 5만 원 정도. 아 그럼 한우가 낫죠. 한우 네. 5만 원으로 치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우 세트. 한우 세트는 적어도. 예. 와 예 0630님 오늘의 한우를 위해서 그날 사진을 안 찍어 드린 걸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네. 누가 돌릴까요? 아 이번에는 KCM이 안 돌렸죠. 제가 돌렸는데 제가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에게 좋은 기를 주세요. 오케이. 손 대지 마줘. 빠가. 오우. 세다 세.
셉니다 셉니다. 자 29만 7천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네. 우리 쇳덩이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스트레스 법카로 산 바로 박재정의 얼음땡. 아~ 이게 언제 나왔던 노래예요? 이게 제 2014년에 그 처음 CD 앨범이에요. CD 2014년 앨범. 거요? CD 앨범. 아, CD 앨범이고 이제 이게 첫 음반사 처음 있을 때. 아이고. 빈지노 씨님과 같이 했던 앨범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입니다. 야. 신나는 음악이에요. 네. 얼음땡. 아이고. 이거 안 나왔으면 못 들어보.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게임쌤이 좋은데. 야, 8년 전. 와, 너무 애기다 이 사지. 9년 전이었다. 네. 야, 9년 전이면 진짜 안무도 있었죠, 이거. 네, 맞아요. 안무도 있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민망했어.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음악은 되게 좋은데. 그때 춤 기억납니까?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후렴이 나와요. 예, 후렴이 나오면 후렴에 보실 수 있습니다. 후렴이 그 댄스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광고로 넘어갈게요. 이야. 파이팅.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뭐 입을 먼저 막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민망해서. 본인도 민망하니까. 일어나서 해봐. 야. 아 이게 뭐 이래?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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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얼음, 얼음, 얼음.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아 너무 민망해요. 아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이제 MOM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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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MSG 워너비 MOM 신곡 나온 거 너무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고백합니다. 가끔씩 검색해서도 많이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백합니다는 안 돼. 네. 지금 고백합니다. 네, 지금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공연이 저희 앞두고 있으니까 저 공연.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초 네. 남습니다. 컬투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4월 9일부터 하는 전국 투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월스타인도. 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신곡 네. 네, 저희 MOM 뭐. 당신은 있을 거잖아요, 계속. 네. 이따가 해요, 이따가. 아, 너 있니? 예, 저 여기 아, 있어요. 아, 예, 예. 예. 공연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예 했잖아요. 아 그래요? 4월 9일부터 네. 아, 저희 전국 투어 정말 심심치 않은 공연입니다. 정말 네네. 재밌게 정말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얼른 놓치지 마시고 티켓팅 부탁하모니. 이야 음원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시고. 자 우리 석진이 형님 한 달 동안 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 쓰셔갖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